안녕하세요. 성호 육미장입니다. 오늘 제가 이 고추 늦게 심은 데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 저번에 이제 서리가 무서리만 와가지고 아직까지 고추가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은 지금 날씨가 이제 쌀쌀해지는데 지금도 바람도 불고 날씨가 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안 여기 중부지방 내일 날씨가 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진다고 그래서 이제 고추가 오늘 저녁에 고추를 안 따면 제 얼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오늘 지금 빨간 거를 여기다 조금 이제 따놨고 지금 저희 고추 이걸 지금 딸라고 여기는 조금 내가 지금 안 따고 남겨놨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는 안 심고 이제 이 고추 실험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고추를 심었는데 지금 이 고추는 이제 칼라병하고 탄저병, 이제 바이러스병에 이제 바이러스에 좀 내병제 품종인데 지금 아직까지 지금 칼라병이나 탄저병에는 아직 걸린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게 늦게는 심었어도 약을 한 번도 안 주고 지금까지 이제 심어만 놓고 내비로 둬봤는데 이 고추가 이 고추도 모양이 예쁘게 잘 빠지고 매운 것도 또 적당히 맵고 그 다음에 또 이 고추 이 빨간 부분도 먹어보면 굉장히 달고 맛있고 또 매운 거 정도는 약간 중 이상 매운 편이고요. 그 다음에 또 고추가 지금도 여기 보시면 저희는 늦게 심고 이제 거름을 안 하고 이제 관리를 안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상태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 절간도 짧으면서 이제 고추도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지금 파란 것도 지금 많이 열렸는데 제가 영상을 찍고 나서 이 파란 것도 제 따서 하우스에다 널어 놓으면 이제 빨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고추 따는 걸 제가 여기다 지금 놔뒀는데 이렇게 좀 만물 마냥 크지는 않아도 이제 보통 정도는 되는데 이제 봄에 일찍 심어서 농사를 잘 지면 이거보다 고추는 더 이제 클 것으로 제가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한 6월 말쯤에 심었으니까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한 4개월 동안 이 고추를 여기서 제가 지금 관찰을 해본 결과 내년에 제가 이제 모종을 길러도 이제 괜찮다고 이제 판단을 내렸는데 이 품종은 아직 이름은 모르지만 내년에 제가 이제 이 품종을 이제 묘종을 길르게 되면 이 탄저병의 이제 내병계 품종이고 칼라병 내병계니까 아무래도 좀 고추무 가격은 비싸더라도 이 고추 가꾸시는 데는 좀 더 수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올해 지금 한 몇 개월 동안 이 고추를 심어놓고 이제 관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본 상태로는 이제 괜찮은 것 같아서 여러분께 영상을 이제 찍어서 올려드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따서 말려봐도 바람 넣은 것 마냥 굉장히 고추 품질이 좋고 그래서 제가 일단 합격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모종을 이제 기를 거니까 혹시라도 이 탄저병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셔가지고 올해 탄저병이 좀 심하게 걸렸다든지 아니면 이 밭에 꼭 칼라병이 좀 퍼졌다든지 할 때는 아무래도 일반 품종보다는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이 내병계 품종을 심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저쪽에 고추 다섯 고랑을 심었는데 이제 그 약을 한 번도 안 주고 끝까지 내비로 둬봤는데 벌라지 뭐 총체 담배나 막 약이라든지 일절 약을 안 줘봤는데 이제 올해는 이제 9월 한 중순서부터 태풍도 많이 오고 비바람이 많이 쳐가지고 이제 그 탄저병이 관리를 소홀히 하신 분들은 이제 많이들 걸려서 올해는 쥐고추도 많이 탄저병이 걸렸는데요. 저도 이제 약을 한 번도 안 주니까 이제 9월 한 중순서부터 이제 고추가 탄저병이 한두 개씩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원래 처음부터 약을 안 줬기 때문에 끝까지 내비둬가지고 얼른 뽑아서 이제 고추를 땄는데 만약에 이 고추도 탄저병 내병계가 아니고 그냥 고추를 아마 심었다고 보면은 옆에니까 아마 지금 좀 탄저병이 걸렸을 텐데 지금까지 제가 쭉 보면은 이 가지가 이렇게 늘어져 가지고 땅에 이 흙에 막 튄 것도 아직까지 탄저병 하나도 안 걸리는 거 보면 일단 내병계 품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올해 하나의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제가 지금 한 5월 달부터 이 모종 씨를 일찍 받았으면 5월 달부터 심어 가지고 좀 관찰을 더 해봤으면 그 만물 고추가 더 정상적인 기후에 심어가지고 얼마나 더 컸었는지 그런 것도 볼 수 있었을 텐데 좀 두 달 늦게 심는 바람에 좀 그런 거는 아쉬운데 현재로 봐서는 심어만 놓고 관리를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이 고추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매력을 느낀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고추도 잘 열리지만 고추도 맵긴 하고 그다음에 또 마지성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잎도 지금 이게 제가 이제 고추를 보게 되면 잎이 굉장히 이게 두껍고 이 지금까지도 이제 굉장히 그 녹색을 잘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 그 서리를 맞았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물로다가 이제 세조를 주어서 녹히는 바람에 아직까지는 죽지는 않았는데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추를 따면서 한번더 영상을 찍어서 이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오늘 다이 파란 것도 제 따고 빨간 것도 다 따면은 이제 어차피 이제 놔두면은 다 버리니까 이제 고추 따기 전에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립니다. 이 오늘은 이상으로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영하 3도니까 지금 제가 오늘 굉장히 바쁜데요. 원래 이 영상을 찍으려면은 해가 넘어간 뒤 찍어야 좋은데 지금 이제 할 일이 하도 많고 또 오늘 수확할 게 많아가지고 그냥 햇빛이 났는데도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약혼도 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도마도도 파란 도마도도 제 따야 되고 그 다음에 무도 아직 안 뽑았으니까 이제 무도 영상 찍으면서 또 뽑아야 되고 또 비트도 지금 이제 무나 마찬가지니까 내일 영하 3도로 떨어지면 얼은 거는 나쁘기 때문에 이제 비트도 캐야 되고 또 토란도 지금 안 캤는데 토란도 캐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들들도 제 와서 얼렁얼렁 해서 이제 작업을 해야 이제 마무리를 지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